아우 언니 천장 무너지겠어요. 내가 또 한숨 쉬었죠. 안 그랬자면 자꾸. 오빠는 어때요? 말해 뭐예요. 잠 한숨 못 잤죠. 어쩌겠어요. 이왕 받아놓은 밥상인데. 나도 말로는 웬만하면 싹싹 빌어 그냥 살라고 했지만 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능력만 되면 뭐를 무조건 빌고 참고 살아요. 그리고 황이 그년 성격상 유서방도 바람핀 마당에 빌 성격도 못 되고 어려서부터 지 생각에 잘못한 게 없다 싶으면 오빠한테 종아리 응? 피멍 들도록 맞아도 죽어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던 애 아니에요. 알죠. 내가 그 똥자존심을 왜 몰라요. 그래도 혜원이 생각하면 최소한 몇 달만이라도 더 노력해보고. 다녀오셨어요? 다녀오셨어요? 왔어요? 왔어요? 황이 왔어? 아니요 아직. 여보 무슨 일 있어요? 당신 올라가서 아니 저 금이랑 수경이 니들이 올라가서 여 황이 가방하고. 안녕하십니다. 반갑습니다. 아버지 뒤에서 제가 불렀는데 모르시고. 너 좀 들어와. 너 오늘 유서방 만나 이혼서류 작성 끝냈다며? 누나! 어떻게 아셨어요? 유서방 만나셨어요? 너 아버지가 아침에 뭘 했어? 일단 있어보라고 했어? 안 했어? 아버지 말이 말 같지가 않아? 유서방이 먼저 전화해서 도장 찍으러 오랬어요. 유서방이 전화했으면 그렇게 무조건 가서 찍어야 할 일이야? 네가 언제부터 유서방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유서방 핑계를 대? 저희 돌이킬 수 없어요, 아버지. 저희 끝났어요. 그렇다고 그렇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바람에 가서 도장부터 찍으면 어쩌자는 거야. 어차피 끝난 일 더 끌 거 없잖아요. 끌 이유도 없었지만 끌 수도 없었어요. 죄송해요. 효은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. 그래. 너 그렇게 잘났으면 나가. 효은이랑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, 네 멋대로 너 혼자 힘으로 효은이 키우면서 한번 살아봐. 금이 수경이 올라가서 황이 가방 꾸려가지고 효은이 데리고 내려와. 어서. 여보. 금이 수경이 뭐하냐? 내 말 안 들려? 아버지. 여보, 이 밤에 효은이까지 데리고 어디 나가라고세요? 왜 못 나가? 얘 이렇게 부모 형제도 없이 저 혼자 잘라냈는데 왜 못 나가? 나가 어서. 나가라는 말 안 들려? 너무하세요, 진짜.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? 제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어요? 제가 진짜 다른 남자한테 한눈이라도 팔려서 바람피고 싶어서 폈어요? 뭐? 뭐가 어째? 아버지 만약 금이가 시집가서 이런 일 벌였어도 이러시겠어요? 기가 만에 하나 이런 일 저질렀어도 이러시겠어요? 아버지는 유독 잘하는 내내 저한테만 이러셨어요. 저한테만 이렇게 엄하고 냉정하고 차갑고. 아니 너 왜 이래? 뭐가 잘했다고 지금? 제가 왜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어 안달복달이었는지 아세요? 아버지 재혼해서 우리 집에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한 20년 전부터 제 꿈은 하루빨리 결혼해서 이 집 떠나는 거였어요. 담장 밖까지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막 새나오다가도 나만 들어가면 웃음소리 딱 그치는 그런 집에서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아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? 그래. 너 말 한 번 잘했다. 동생들이 이유도 없이 언니 누나를 피했겠어? 눈만 멀어지면 시비 걸고 두들겨 패는 언니가 오죽 겁이 났으면은. 아버지들 이런 식으로 금이 편만 드셨잖아요.
하루아침에 아버지의 남동생까지 다 뺏긴 제 심정은 생각도 안 해주시고 늘 이런 식으로 급이 편 만드셨잖아요. 누나 왜 이래? 너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. 너도 아버지랑 똑같아. 엄마 돌아가시고 만 5년 동안 내 너무 키우다시피 키웠어 내가. 근데 너 금이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어떻게 했어? 야구해주고 축구해주는 작은 누나가 더 좋다고 언제 한번 내 방에 들어와서 그 누나 불러본 적이 있어? 예, 나갈 거예요. 안 그래도 왕따에 이 집에서 제가 더 있을 이유도 없고 아버지 어떠실지 제가 뻔히 아는데 이 집에 얹혀 살 생각 꿈이나 꿨겠어요? 그래, 알면 다행이다. 그럼 여러 소리 할 거 없이 나가. 걱정 마세요. 나갈 테니까. 아니 왜 이래 진짜. 너 돌았어? 너 이렇게 네 기분대로 해달면 이 밤에 효은이는. 아이고 그래. 이 밤에 효은이까지 데리고 어디 나가는 거야. 걱정 마세요. 여관서 자면 돼요. 하룻밤 여관서 못 자겠어요. 언니. 누나 그래. 나가 그럼. 나가라고 당장. 예. 나간다고요. 아이고 화가. 예. 그냥 있어. 아 여관 가서 산대다 너. 끝까지 잘못됐다는 말 않고 애 데리고 여관 가서 산대다 너. 아 그냥 두라니까. 당신까지 쫓겨나고 싶어? 미안해요. 효은이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. 너 애엄마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? 내버려 두세요. 저 없으면 더 좋으실 거 아니에요. 이거 어째? 현아 다 입었어. 가자. 엄마. 가. 너 진짜 끝까지 이렇게 못나게 굴 거야? 그럼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날 수가 있어요? 식구들 중에 단 한 명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1분 1초라도 귀 기울여 들어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? 나오지 마세요. 가자. 나 진짜 어딜 그새 간 거야?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빨리?
여보. 그러니까 이제라도 애를 다시 불러요?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니까.